인권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든가 이런 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된 것이 10년이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저희가 국가대표의 훈련 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체육회 규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시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선수촌에 입촌할 때 서약서까지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국가대표 훈련 관리 지침이 1988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신 개정이 2018년 4월에 최신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3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개정 중에 바뀐 것들은 사실은 행정적 절차만 바뀐 거고요. 거의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훈련 관리 지침이 어떤 목적에서 생겼는지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 지침은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력 향상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즉 국가대표 훈련 관리 지침이란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이 안에 정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정해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입촌 절차에서 입촌 시에 훈련과 관련된 물품 이외에 불건전한 외설물은 일체 지참할 수 없으며 TV나 오디오 등 가전제품은 허가를 받아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허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국가대표로 선발된 지도자와 선수는 재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훈련에 정진해야 하며 촌내외를 불문하고 존경받는 체육인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언젠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또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생활 지침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의 그 책임이나 의무를 또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의 합숙 생활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실은 훈련 영역에서만 역할을 해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생활과 관련된 영역은 굉장히 사적 부분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초등학교 뭐 굉장히 빠르게 선수촌에 입촌한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인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의 생활에까지 관여하도록 규정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그 외출이라든가 면회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도 규정에 해놓고 있습니다. 면회를 지정된 장소에만 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도 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인권적인 거예요. 생활 시간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간대별로 다 정해놓고 어떤 행위들을 해야 하는지를 정해놓고 그것들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책이나 제안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그 뭐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이러는 입장에서 중요한 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사례들, 사건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되고 그리고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선수들의 목소리, 선수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저희가 대안이나 대책을 논의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지금 되게 어렵게 지도자분도 나와주셨지만 지도자나 선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그러한 목소리들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대안이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를 지난 토론회나 기사 내용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여기 뭐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마찬가지고 의지가 있다면 그런 선수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도 괜찮다. 2차 가해 이런 거 있을 때 처벌 완벽하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보호해주겠다. 이런 일종의 선언, 상징적인 선언이라도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예를 들면 그 심석희 선수의 사례도 그렇고 유도 선수의 사례도 그렇고 나서서 증언하고 돕고 그러니까 위드미가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회에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도 그런 선언을 반드시 공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